네, 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쉐이딩 랭귀지를 이전 시간에 이제 그 이론적으로 배웠었죠. 우리 이제 그러면 이전에 헬로 트라이앵글 코드를 조금씩 고쳐 가지고 쉐이딩 랭귀지가 어떻게 작동을 하고 또 쉐이딩 랭귀지의 어떤 부분이 중요한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실습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미리 말씀드렸지만 GitHub에 환 아주 여기 들어가시면 웹질 1.0에 들어가시면 전체 튜토리얼 소스 코드를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어요. 그럼 다운로드 받으셔서 자기 로컬 디렉토리에서 쓰시면 됩니다. 네, 오늘 할 코드는 튜토리얼 05 쉐이더 오버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운로드를 받으면 T05 쉐이더 오버뷰라고 하는 코드에 있을 겁니다. 이거 실행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헬로 트라이앵글처럼 똑같이 삼각형이 나옵니다. 삼각형이 나오는 코드예요. 근데 다만 이제 HTML에서 요 T05.js 파일을 로딩하도록만 제가 수정을 했어요. 그러면 T05.js 코드를 한번 볼게요. 이전 코드하고 똑같고요. 삼각형을 그리는 코드예요. 그러면 제가 이 코드를 조금 수정해서 쉐이더 코드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조금 더 좀 상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제가 첫 번째 하고 싶은 실습은 뭐냐면 이거예요. 데이터를 조금 늘려서 삼각형을 두 개를 그려놓고 이 삼각형의 색깔을 좀 바꿔보려고 해요. 어떻게 하냐면 첫 번째로 이제 삼각형 하나 더 그려야 되겠죠? 그러면 삼각형을 카피, 이 데이터를 버텍스 데이터를 카피 뜨고요. 그다음에 좌표를 조금만 오른쪽으로 좀 보내서 작게 그리려고 해요. 그러면 0.5, 오른쪽으로는 한 0.9까지 가고요. 그 다음에 0.7까지 가고요. Y로는 조금 작게 0.2, 0.2, 0.2 이렇게 그릴 거예요. 그럼 요거 조심해야 될게 이제 콤마가 여기 하나 추가돼야 되죠. 그런 다음에 삼각형 두개 그리려면 이전에 실수를 해봤죠. 그러면 뭐만 바꾸면 돼요? 네, 드로우할 때 6개로 바꾸면 그 드로잉이 두 개가 됩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일로 대본 삼각형 두 개가 이렇게 그려졌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좌표계들을 가지고 어떤 예를 들면 색깔을 바꾸거나 하는 것이 가능할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는 겁니다. 첫 번째는 이런 방법이 있겠죠. 지금 이게 지금 헬로 트라이앵글을 제가 고쳐서 삼각형 두개 그린 거예요. 그럼 헬로 트라이앵글 코드를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컬러는 그냥 단색을 칠해요. 단색을 칠하니까 색깔을 바꾸기 위해서는 요 색깔 벡터 4개짜리 벡터를 바꾸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다가 if문을 넣어서 어떤 경우에는 색깔을 이 색깔로, 어떤 경우에는 저 색깔로 바꾸고 싶어요. 그러면 어떤 정보가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죠? 들어와야 되는데 여러분들 GL 프래그먼트, 그러니까 GL 포지션이라고 하는 값에 XYZ 값이 어찌됐든 간에 계산이 돼서 들어갔는데 우리가 지금 트랜스포메이션을 배우기 전이기 때문에 트랜스포메이션 매트릭스는 아이덴티티 매트릭스가 들어갔기 때문에 변화한 게 없습니다. 전혀 변한 게 없어요. 좌표가 변한 게 없으니까 지금 우리가 집어넣어준 버텍스 좌표가 그대로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두 번째 삼각형에다가 여기다가 Z 좌표를 마이너스 1을 넣어볼게요. 그럼 사실은 이 Z 좌표가 마이너스 1이라고 해도 제가 저장했습니다. 리로드 해도 그림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럼 첫 번째 이 버텍스 좌표가 양수인 것, 0인 것, Z 좌표가 0인 것하고 마이너스 1인 것 가지고 삼각형을 다르게 그려볼게요. 이건 어떻게 하면 되냐면 간단하게는 여기 GL 포지션으로 이렇게 넘어가죠. 그럴 때 우리가 컬러를 버텍스 쉐이더에서 프래그먼트 쉐이더로 넘겨주는 겁니다. 어떻게 넘겨주죠? 네, 베링으로 넘겨주죠. 베링 컬러를 하나 선언합니다. 그죠? 이거는 이제 벡터 4죠. 컬러를 하나 선언하고요. 콜이라고만 쓸게요. 그 다음에
그다음에 컬러에다가 뭐를 집어넣어 주냐면, 네. 그냥 컬러는 이렇게 하면 되겠죠. if 계산된 포지션 GL 포지션에 Z가 0보다 작으면 컬러는 빨간색으로 할게요. 컬러는 100포인데 가로 열고 1.0, 0.0, 0.0, 1.0으로 할게요. 그죠? 그리고 나서 else이면 네. 좀 이렇게 해서 색깔을 옐로우로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지금 이거 백슬래시 요거 굉장히 귀찮죠? 그럴 땐 이거 지우고 나서 이 전체를 백코트예요. 백코트. 그 일자 옆에 있는 거죠? 일자 옆에 있는 걸로 백코트로 스트링을 만들면 전체가 이만큼이 스트링이 됩니다. 전체가 스트링이 된거 보이시죠? 뭐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면 프래그먼트 쉐이더에서 컬러를 받아야죠? 그러면 역시 바깥에다가 이것도 역시 백코트로 바꿔놓을게요. 백코트로 바꾸고, 네, 베링 컬러를 받아야죠.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원래 있던 이 부분은 이제 필요가 없어졌죠? 네, 이거 백슬래시 다 지우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백코트로 바꿉니다. 백코트로 바꾸고, 요거는 제가 커멘트로 바꿔버릴게요. 이렇게 커멘트로 바꾸면 쉽죠? 그다음에 복사해서 이만큼을 복사해서 그냥 여기다가 뭘 집어넣으면 되냐면 코를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러면 한번 볼까요?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되냐면 버텍스에 대해서 GL 포지션 Z 좌표가 0보다 작으면 이것도 잘못하면 에러가 날수 있으니까 0.0으로 볼게요. 0보다 작으면 빨강으로 하고 0보다 크면은 노랑으로 해라 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한번 릴로드 해보겠습니다. 릴로드 해보면 에러가 났네요. 콜은 에러가 났어요. 베링 벡터 포콜 베링 여기 잘못됐네요. 그렇죠? 벡터 포콜 했어요. 그다음에 릴로드 해볼게요. 노 프리시전. 네, 프리시전이 없답니다. 베링 그냥 로피로 할게요. 로 프리시전 벡터 포 베링 로 프리시전 네, 벡터 포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릴로드 하면 GL 드로우 어레이 페일드네요. 베링 로피 벡터 포콜 네, 죄송합니다. 네. 코멘트가 들어갔네요. 그래서 다시 릴로드 해볼게요. 네, 그랬더니 됐어요. 그러니까 Z 값에다가 무슨 넣어줬더니 네, 빨간색이 나왔고 양수를 넣었더니 파란색이 나왔어요. 그러면 요거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네, 마이너스 1 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릴로드 하면 네 이렇게 하고 그라데이션이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이런 생각 하실 수도 있어. 이 if 문을 프래그먼트 쉐이더에서도 할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Z 좌표가 버텍스가 컨버전 되고 나면 프래그먼트에도 좌표가 있잖아요. 근데 프래그먼트는 조금 다릅니다. 네, 프래그먼트에서 보면 프래그먼트 쉐이더도 아웃풋은 프래그 컬러로 아웃풋을 내고 버텍스적인 질 포지션으로 아웃풋을 내고 인풋으로 프래그 코디네이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프래그 코디네이터가 있으니까 이 프래그 코디네이터를 가지고 잘 작동을 하면 이거하고 똑같은 효과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그럼 제가 다시 이번에는 이거 원래대로 다 돌리고요. 네. 그러면 프래그먼트 쉐이더, 버텍스 쉐이더 전부 이 if 문을 없애버리겠습니다. 이 if문을 없애버리고 컬러를 전달하지 않는 걸로 바꿀게요. 컬러를 전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if문 없애고 그냥 이렇게 지울게요. 제 포지션은 하고 넘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프래그먼트 쉐이더에서는 컬러 안 받아요. 그런데 잠시 한번 다시 볼게요. 여기서 뭐라고 되어 있었냐면
보세요. GL 프레그 컬러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 리드 온리이고요. 스크린 코디네이트라고 되어 있어요. 스크린 코디네이트로 되어 있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처음에 캔버스를 800픽셀, 600픽셀로 만들었잖아요. 이게 스크린 코디네이트입니다. 그래서 스크린 코디네이트는 좌하단이 0,0, 우상단이 800,600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좌표의 값이 프레그먼트에 가면 프레그먼트 좌표의 값이 정규화된 마이너스 1에서 1까지가 되는 게 아니라 0,0에서 800,600이 되는 거죠. 그러면 보세요. 내가 어떤 컬러를 쓰고 싶어요? 어떤 컬러를 쓰고 싶으면 if문으로 컬러를 바꾸고 싶어요. 오케이. 그러면 이것은 옐로우.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근데 Z 좌표는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그 프레그 코디네이트로 가져온 Z 좌표를 써보시면 아는데 Z 좌표가 거의 대부분 0이에요. 그래서 계산하기가 굉장히 나쁩니다. 왜냐하면 스크린 코디네이트에는 Z라고 한 좌표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 스크린의 X 좌표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if GL 언더바 프레 GL 언더바 프레그 코드죠. 코디네이트가 에 X 좌표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X가 화면의 정중앙이 얼마겠어요? 400이죠. 400. 400보다 작으면 오케이. 그러면 400보다 작으면 네, 우리가 이걸 쓰고요. 그다음에 else 하고요. 그러면 아니면 빨간색을 쓸게요. 빨간색을 쓸게요. 그러면 네, 저장했습니다. 그러면 한번 이전의 결과를 보면 아, 여기가 400이잖아요. 400보다 작으면 노란색. 400보다 크면 빨간색. 오, 그럼 여기는 어떻게 될까? 그러면 어떻게 여기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 그림하고 비슷하게 노란색에서 빨간색으로 이렇게 그라데이션이 될것 같아요. 그렇죠? 그라데이션이 될것 같죠? 그죠? 한번 그리고 나서 저장할게요. 그리고 나서 일로드 해보겠습니다. 아니에요.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게 그라데이션 될 거라고 생각했다면 프래그먼트 쉐이더의 기능을 잘못 이해한 겁니다. 무슨 뜻이냐면 그 프래그먼트 쉐이더에서 하는 일은 뭐죠? 네, 모든 픽셀의 색깔을 결정하는 거예요. 모든 픽셀의 색깔을 결정하기 때문에 이 프래그먼트 쉐이더 코드는 모든 픽셀에 대해서 실행이 됩니다. 따라서 이 삼각형 프래그먼트를 처리할 때 X 좌표가 이렇게 다 체크해서 그렇죠? 체크해서 네. 프래그 칼라가 X가 400보다 작으면 이렇게 X가 400보다 크면 빨갛게 이렇게 하는 픽셀에 대한 if문의 프로세싱을 모든 픽셀에다 다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여러분들 조심해야 될 게, 여러분, 프레그먼트 쉐이더에다가 if문 잘못 쓰면 굉장히 성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겠죠? 그렇죠? 또 하나 해볼게요. 오케이, 좋아. 그러면, 만약에 if, 지난 시간에 배운 명령 중에 discard라고 하는 함수가 있는데 discard는 프래그먼트 쉐이더에서만 쓸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discard if 그래서 GL 그러면 프래그의 코디네이트가 y가 지금 600이니까 300보다 크면 해볼게요. 300보다 크면 discard 해볼게요. 디스카드가 함수인가요? 이렇게 쓰나? 아, 아닐 겁니다. 그냥 그냥 쓸 겁니다. 디스카드를 해볼게요.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런 해보겠습니다. long type of operator. if frag coordinate.y가 네, 여기가 지금 이런 거 조심해야 됩니다. 300.0을 써야 되죠. floating point여야 됩니다. 릴로드로 바꿔볼게요. 그랬더니 어떻게 일어났냐면 네, 300 이상 된 부분의 픽셀이 디스카드 됐어요. 버려졌습니다.
이렇게 디스카드를 쓰면 어떤 부분에 대한 픽셀 계산을 하지 마세요 할때 디스카드를 쓰면 굉장히 편리하게 쓸수 있죠. 그리고 어떤 쉐입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 쉐입에다 이렇게 구멍을 뚫고 싶어요. 그랬을 때그 구멍이 되는 부분에다가 어떤 조건을 넣어놓으면 디스카드를 넣어놓으면 그 부분에 구멍을 뚫을 수 있겠죠. 네, 이번에는 쉐이더 프로그램을 두 개를 가지고 스위칭해서 쓰는 방법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여러분들 코드를 보시면 여기 이제 프로그램에 쉐이더 프로그램이 이렇게 글로벌 베리블로 선언되어 있어요. 근데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걸 한 번도 안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용하는 프로그램으로 바꾸기 위해서 이 코드를 이쪽으로 카피 뜨고요. 쉐이더 프로그램 1, 그 다음에 복사해서 쉐이더 프로그램 2로 만들어 놓을게요. 그러면 지금 쉐이더 프로그램이 두 개가 있는데 여기 이니셜라이즈 쉐이더에 가봤더니 쉐이더 코드가 이렇게 있어요. 그렇죠? 쉐이더 코드가 이렇게 있고,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해보죠. 쉐이더 프로그램을 이래다가 쉐이더 프로그램을 하나 이니셜라이즈하고 두 개를 이니셜라이즈하는데 그러면 이니셜라이즈 코드 함수를 두 개를 만들어서 두 개를 부르는 겁니다. 근데 보는데 프레몬 쉐이더 코드 이거는 로컬 베리어블이죠. 그런데 어떻게 했냐면 gl.프레그 쉐이더에다가 크리에이트 쉐이더하고 쉐이더 소스 넣고 컴파일 쉐이더 한 다음에 에러 체크를 했어요. 그런 다음에 그다음에 버텍스 쉐이더 크리에이트 쉐이더하고 컴파일 했어요. 그런 다음에 gl 쉐이더 파라미터는 뭐 어쩌고저쩌고 했고 gl 프로그램 오브젝트는 gl 크리에이트 프로그램 해가지고 네. 어태치 쉐이더, 어태치 쉐이더 했고요. 그 다음에 바인드 어트리뷰트 로케이션에 마이버텍스를 했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 다음에 GL 링크 프로그램 했고, 그 다음에 맨 끝에 유스 프로그램 했어요. 오케이. 이거하고 똑같이 쓰는데 뭔가 프로그램을 다르게 할수 없을까?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건 이제 프로그램 오브젝트가 두개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이 GL 프로그램 오브젝트에다가 오브젝트 대신에 요걸 쓰자는 거예요. 그죠? 쉐이더 프로그램을 쓰면 오케이. 여기서 GL 프로그램 오브젝트는 요거 대신에 프로 이렇게 1을 쓰고요. 요 GL 프로그램 오브젝트에다 1을 쓰고요. 그다음에 GL 프로그램 오브젝트에다 1을 써요. 그런 다음에 바인드 로케이션을 하는데 바인드 로케이션 오케이. 이것도 네. 0번 오브젝트가 마이버텍스다. 이렇게 어트리뷰트가 됐죠? 그다음에 링크 오브젝트는 네, 쉐이더 프로그램 1을 하고요. 그쵸? 그 다음에 GL 프로그램 오브젝트인데 get 프로그램 파라미터 해가지고 뭐 링크를 하고요. 그 다음에 use 프로그램에 뭐 이렇게 하고요. 됐죠? 오케이. 그러면 첫 번째 오브젝트가 다 만들어진 거예요. 나머지는 다 로컬 베리어블들이니까 오케이 잘 됐어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그대로 또 하나 카피를 떠서 initialize vertex initialize shader 2를 만들어 볼게요. 2는 똑같이 다 실행되는데 2하고 1하고가 구분이 되어야 되니까 그러면 이거를 if 문을 다 없애고요. 네. if 문을 다 없애고 fragment shader에서 그냥 fragment color는 흰색으로 그냥 1 1 1 1 1 하면 이제 흰색으로 나오겠죠? 그다음에 이렇게 흰색으로만 나오는 코드로 바꿔버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니셜라이저 그러니까 쉐이더 2에서는 흰색으로 삼각형이 나오게 되겠죠? 그럼 여기서 쉐이더 프로그램 2는 예, GL 크리에이트 프로그램 하고요. 2 넣고요. 여기다가 2의 마이버텍스도 똑같이 로케이션 가져와야 되겠죠? 그다음에 2 하고요. 그다음에 GL 유스 프로그램 2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일단 프로그램이 두 카피가 만들어졌죠. 그럼 메인 함수에서 이걸 불러야 됩니다. 불러야 되죠. 그러면 request AnyFrame 하고 렌더 씬을 하는데 initialize shader를 했는데 shaders 1을 먼저 할게요. 그다음에 2를 initialize 할게요. 그럼 2 상태로 실행이 되겠죠. 그죠?
그렇겠죠. 네. 그러고 나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릴로드. 근데 에러가 났네요. 네, 무슨 에러가 났냐면, 네. Parameter 1 is not type of WebGL 프로그램이래요. 근데 어디였냐면, 네. 176번 라인이래요. 176번 라인에서 에러가 났는데, GL 쉐이더 프로그램은 오케이. 링크 프로그램. 오케이. 네. 링크 프로그램이 안 됐죠? 여기가 지금 이런 2로 2라고 썼네요. 제가 릴로드 해볼게요. 그랬더니 어떻게 그렸나 봤더니 아무것도 안 그려졌습니다. 안 그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쉐이더 프로그램 2가 작동하지 않은 상태가 된 거죠. 네. 왜안 그려졌나 봤더니 190번 라인에서 이게 저희가 아니래요. 아, 여기 GL 프로그램 오브젝트 남아있네요. 오케이. 그러면 렌더 프로그램에서 여기서 이것도 역시 네. 쉐이더 프로그램, 일단 쉐이더 프로그램 2로 바꿔볼게요. 쉐이더 프로그램 2로 바꾸고요. 그럼 프로그램 오브젝트 쓰는 데가 또 있나요? 볼까요? 매트릭스 로케이션 쉐이더 프로그램을 또 쓰는 데가 네, 없네요. 그죠? 네, 렌더 씬에는 여기 한 군데 맞습니다. 컨트롤 S 하고요. 그럼 릴로드 해보겠습니다. 릴로드 했더니 흰색이 나왔어요. 아하! 그러면은 예를 들면 쉐이더 프로그램 1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그러면 우리가 아까 봤던 그 잠깐만요. 네. 1을 했더니 사용을 못해요. 이거 왜 그런가 생각해 보시면 이니셜라이즈 했을 때 이니셜라이즈 쉐이더 했을 때 어떻게 됐어요? 이니셜라이즈 쉐이더 2 했을 때맨 마지막 단계가 뭐였어요? 네, 유스 프로그램 이걸 2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1과 2를 스위칭해서 쓰고 싶다고 하면 프로그램을 두개 만들어서 렌더링 할 때에 프로그램을 바꿔줘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오케이. 어디일까요? 렌더 씬에서 네. 여기서 먼저 use 프로그램을 1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쓰면 네, 프로그램을 2를 선택해서 유스 프로그램 했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바뀌어서 1번 프로그램이 돌게 되는 거죠. 2번 프로그램 돌리고 싶으면 네, 2번 네, 이것도 쉐이더 프로그램 2번 하면 네, 렌더 씬에서 2번 프로그램이 돌겠죠. 이렇게 두개 프로그램 만들어 갖고 두 개를 선택해서 쓴건 유스 프로그램으로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한번 우리 이거 글로벌 베리어블로 바 이트가 아니 리피트가 아니고 RP라고 하는 변수를 1로 선언해 볼게요. 이제 이건 글로벌이죠. 그러면 요 부분을 100프레임마다 한 번씩 다른 걸 해보는 거예요. 리프가 else 이렇게 해서 만약에 이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만약에 리프가 100보다 크면 이걸 하는 겁니다. 요위첫 번째 프로그램을 실행하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렇게 하고요. 리프가 100보다 크면 위 거라고 이 100보다 작으면 아래 걸 하겠죠. 그 대신 리프는 루프 플러스 1 해가지고 하나씩 증가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위에 프로그램이 돌았다가 아래 프로그램이 돌았다 하겠죠? 근데 위에 프로그램에서 아래 프로그램으로 바뀌겠죠? 그죠? 그러면 저장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든 한번 리로드 해볼게요. 네. 조금 있다가 바뀌었죠? 그죠? 다시 보여드릴까요? 흰색으로 있다가 네, 빨간색으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선택적으로 쉐이더 프로그램을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쉐이더 프로그램을 이렇게 자주 바꾸어서 쓰는 것은 당연히 성능이 좋지 않습니다. 가급적이면 프로그램 하나를 가지고 쉐이더 프로그램 하나를 가지고 만약에 이렇게 그린 것하고 이렇게 그린 것하고 비슷하다. 그럴 때는
그럴 때는 유니폼 밸류로 지금부터는 이 모드로 그려, 지금부터는 이 모드로 그려, 모두 1로 그려, 모두 2로 그려, 모두 3으로 그려. 그렇게 프로그램 하나를 짜서 그 유니폼 밸류를 보내주는 방식으로 짜는 게 낫지. 이렇게 유스 프로그램을 계속 스위칭을 해가면서 쓰는 거는 성능이 나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걸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요 지금 고쳐진 이 프로그램은 제가 여기다 세이브를 해두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원래 상태와 지금 저장된 상태, 시작과 끝 상태를 다운로드 하시면 GitHub에서 다운로드 하시면 볼수 있도록 해놓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